패싱, 파산, 제도, 경매도, 금지당근 인수사례 조심하자. 자, 이게 뭐냐, 그러면은, 패싱, 파산, 공매. 막 경매 켜야 되나? 경매, 공매. 자, 회생, 개인회생, 파산 신청인 사람들이 부동산 있죠? 갖고 있는 부동산. 그게 이제 법을 통해 나옵니다. 어디 하면 됩니까? 검증하라 그러면. 여기죠? 우리 대국민 서비스. 요 가면은, 이 박성룡, 여기에 김정혜 씨 파산 물건을 봅니다. 그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뭐냐, 그러면은, 지금 있는 거 보겠네. 자,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대법원 가면은, 대법원에, 가면은, 왼쪽 위에, 대국민 서비스, 제일 왼쪽에, 자, 눌려가지고 제일 밑에 가면은, 뭐 나온다 했다. 제일 밑에 가면. 뭐가 나옵니까? 요거 놓죠, 요거. 요거 놓죠? 전에 배웠어요. 자, 여기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밑에 이제 가셔가지고, 공고 게시판을 또꼭 누르시면은, 이게 나옵니다.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은, 그분께 이름 뭐죠? 김정혜 372. 아, 한거 되어있네. 자, 여기 보세요. 도망갔구나. 여기 있네.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수강생이 전화가 왔는데, 자, 이 공고 넣었어요. 이천의 대포동에 지분인데, 이리 쭉, 이렇게 의향서 제출하고 있는데, 문제는 요겁니다. 자, 그러면은, 7천만 주고 사라 3천 1천만은 100만 원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지죠? 자, 이거 인수다 인수 아니다 이거. 내가 7천만 내면은 저거는 말소된다 말소된다. 저기 인수입니다. 인수 알아보니까. 그래서 나도 소멸되겠다 싶어서 혹시나 싶어서 전화해봐라 했거든요. 그리고 쭉 보니까 전화가 있어요 밑에. 그래서 전화를, 요, 이제 전화기 해주세요. 파산 관제인, 요게 본件의 담당자 해주세요. 그럼 요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니까 법원 갔대. 한시대 뭔데요? 그 전화를 하니까 인수라고 그래, 인수. 그래서 함부로 생각하지 마시고, 파는 쪽에 물어봐야 돼. 그거를, 그럼 내가 7천을 내면은 2천만 원 설정된 걸 없애줍니까? 이랬더니, 자, 2천만 원 설정은요, 두 사람 지분인데 여기도 권리가 저도 두개다 같이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그만 7천 내면은 2천은 그냥 인수다 보면 됩니다. 인수. 그래서 말소가 아니고 인수더라 특이하게 인수로 그냥 그거는 안고 사는 겁니다. 그냥. 근데 요거를 볼 때는 인수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있음 해놨고 뭐 해야 됩니까? 낙찰자가 말소가 안 되고 낙찰자의 인수입니다. 이렇게 또 하나 더 넣어놓으면 되는데, 그런 문구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냥 인수도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도 그냥 인수같이 비었는데, 그만 7천만 내면은, 2천만은 마수해주고, 막 소유권 넣어가지고, 막 이런 생각이 들어. 간단 생각할 때는. 근데 알아보니까 아니더라. 인수라, 인수. 그래서 이제, 매각 공고, 저막 붙여놨죠? 붙여놨는데, 요거 2천만은 인수입니다. 인수.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가지고 여기다 물어봤습니다. 예, 물어갖고 인수로 대답이 나왔습니다. 인수. 결론은 2천만 원은 인수다. 인수. 자, 해놨네요. 요 보니까 요거를 사는 겁니다. 요거 사는데 여기 있는 설정은 두 사람 앞으로 해놓은 설정인데 요거는 말소가 안 된대요. 말소가 안 되고 인수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인수. 자, 봅니다. 30번. 밭에 임대 낙찰을 받았는데 계약 서류가 없어서 아직 농지증 신청 전입니다. 이리 왔어요. 그래, 무슨 서류가 했더니 지금 낙찰받은 게 뭡니까? 수강 씨 낙찰받은 거는. 22,500원 낙찰받은 거. 전에 받아봤겠죠, 내가 한번. 11,000원 받아봤겠죠. 연상으로 해봤는데, 4명이 들어왔다, 4명이.
4명이 우리 수강생, 아마 수강생이 들어온 것 같는데, 4명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수강생은 1등을 했는데, 12,000원부터. 계약서를 임대 낙찰, 공매에 임대 낙찰을 받았는데, 공매 받 임대 대부 낙찰 받았는데, 계약 서류가 없어서 5일 뒤에 요거 계약서를 받거든요. 낙찰 받으면은 받는데, 그게 없어서 농증을 신청 전이다. 근데 무슨 뜻이냐 했더니, 이제 그런 이야기라. 자, 우리 임대를 낙찰 받으면은 농증 신청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계약서를 받으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기 동사무소 가서 농증 신청, 그거를 하면 되는데, 농증 받고 하는 거는 경매나 살때 하는 거, 살 때. 살라고 나서 받을 때 필요한 겁니다. 빌리는 거는 농증이 필요 없어요. 알겠죠? 국가에서 빌려가지고 하는 거는 농증이 필요 없고, 바로 자산관리공사 계약서를, 대부 계약서를 주면은, 그 놈을 들고 동사무소 가서 농증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가면 22,500원 가지고 농증 만들면 좋다나 보다. 좋다, 아닙니까? 1년에 22,500원이니까. 얼마나. 나도 처음 봤어. 22,500원짜리 농지에 낙찰받아가지고 계약서 만든다는 거네. 좋죠, 그죠? 이게 많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22,500원. 하락해도 4매밖에 안 들어오더라. 원장님이 들어가봐라 하고 떠들어도 4매밖에 안 들어왔어요. 혹시 들어가신 분? 관심이 없는 거야. 돈 주고 사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농지원부를 그냥 22,000 주고 낙찰받으면 농지부 되는 겁니다. 돈살 필요 없어요. 오늘 저기 창원에서 저 고양시 스타필드 삼성 스타필드에 오늘 하루 휴가 내시고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근데 농지원 필요하면 굳이 1억 6조 살 필요 없고 이런 거 사셔도 됩니다. 지금 낙찰 얼마 하죠 이거? 22,500원. 그죠? 임대대부. 충청북도 영동군에 천 넘죠? 금액 싸다, 그죠? 이런 게 많습니다. 자, 공매인데, 경남 칠전도 앞인데, 너무 위치가 좋아서 응찰하게 되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 수강생 떼었을까, 안 떼었을까, 이거?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내가 볼 때는 조용한 곳이 떨어졌다. 조용하면 떨어져요, 조용. 자, 한번 봅니다. 이 물건을, 내가 봐도 물건이 국가기관에서 지금 많이 나옵니다. 물건이. 자, 우리가 구독션 가서 일단은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션 가서. 지금 국가기관에서 뭐 우체국부터 파는 거는 무조건 공매 온비드 나옵니다. 자, 온비드에 요 낙찰이 되겠죠? 낙찰해서 봅니다. 자, 뭡니까 이게? 칠천도 우체국의 구청사를 판대요. 근데 3억 7천 쯤에 많이 들어왔죠?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근데 위치가 상당히 좋아요. 위치가 뭐 건물이야 뭐 우지 같고 그렇지만은, 위치를 딱 보니까 국가기관이 있다 보니까, 칠전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 거가대교로 들어옵니다. 저도 한번 가봤어요. 요 거가대교로 쭉 들어가지고 여기 들어왔습니다. 들어가면은 우리 전에 여기 뭐 약초캔다고 한번 갔던 적이 있습니다. 갔던 적이 있는데, 이거 들어가면 삼거리에 위치 좋다 나쁘다. 좋죠? 좋습니다. 커피점을 해도 되고 뭐 해도 될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좋습니다. 근데 커피점 될까 안 될까 이게? 용도지역 어디 하나? 용도지역. 자, 거기에다가 내가 커피점을 하고 싶다 봅니다. 될까 안 될까? 이건 되겠네. 되겠네. 커피 좀 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생산 관리, 보존 관리면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요거는 되겠네. 땅이 120평, 120평 됩니다. 큽니다. 작은 땅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또 전화 온게 있는 거예요. 원장님, 요거 상가 낙찰 봤는데, 임대차 보호 받습니까? 상인이 임한다. 20에 24207. 자, 아까 이제 그었어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네. 자, 이거 봅니다. 이 상가를 낙찰 받는데, 아까 했죠? 몇명 들어왔다고요? 아까 전에. 25명 들어온 거 아까 봤죠?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이제 상가에 25명이나 약간 비어 있었어요. 비어 있었죠.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업자라기 때문에 상가보호법에 적용이 됩니까? 자, 1번 설정 D다. D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습니다. 다가구도 마찬가지. 1번 건재당 뒤에 막줄선 사람도 10명 있어도 다 문제 없습니다. 무시하시면 돼요, 그냥. 알겠죠? 무시하십시오. 시간 가면 다 해결됩니다. 이해가시죠? 이 날짜 뒤에 이렇게 들어온 사람은 무조건 무시하면 됩니다. 무시하면 돼요. 자, 우리 수강생이 임량을 잡아놨어요. 요거를 받고, 나머지 공유자한테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지난번에 제가 샘플 줬는데, 그거를 보냈는데 아주 잘 보냈어요. 자, 한번 봅니다. 우리 수강생이 공매를 낙찰받았습니다. 요거를 낙찰받았어요. 지난번에 강의했는데 기억하신 분 한번 보세요. 생각나는가? 지난번에 여기 길이 있고, 여기 보면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쭉 돼가지고, 산에, 길도 있고,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요거. 여기 산이 밑에 하단부는 막 괜찮아요. 오케이네. 막 위에는 좀 별로고, 위에는 별로고, 요 하단부에 쭉 일이 있다. 그럼 요게 이제 있으니까 요거를 낙찰받았습니다. 지분을 받았어요. 지분을. 지분은 감정평가서 보면 있죠. 지분이. 감정평가서 쭉 보다 보면은 제일 앞에 있는 거 같다. 아, 여기도 있네. 제일 앞에. 자, 공부상에 곱하기 여기 있죠. 그러면은 지분입니다. 7분의 1. 대출 안 되죠. 대출 안 되고 뭐 4600인데 요거를 낙찰 받았대요. 3000을 받았대요. 자, 받으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받고 나서는 나머지 공유자한테 뭐라고 하면 됩니까? 우리가 사가라 이런 뜻이죠. 말은 못하고 뭡니까? 공유물 분할 협의 요청서 해갖고 세 통을 만들어서 내용 증명, 배달 증명 보냅니다. 우측 가면은. 자, 보내는데, 요쭉 써놓은 것이요. 요 보면 민법 268조에서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신인께서 답변이 없으면은, 나는 소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써놨습니다. 그 요거를 앞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땅을 지분을 잡아다면은 다요 폼에서 쓰면 됩니다. 알겠죠? 요런 폼에 의해서 2번, 3번을 인용해서 쓰면은 놈들이 받으면은 아이고 잘 썼네 합니다. 아이고 잘 썼네. 그럼 전화 옵니다. 그럼 파이소 내한테 1억 줄 낑기네. 팔아라. 그러면 팔면 됩니다. 팔면은 되는데 1억 남겨서 바로 잔금 치르고 바로 인안 가서 세금 얼마 낼까? 세금 올해는 5,500. 내년 것도 뭐, 7,700. 자, 지분 하차 받으면 열을 쓴다. 잘 기억하세요. 포함이 좋습니다. 아주 내용이 성실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수강생, 아, 누가? 걸린 주택이 나오는데 6억 9,400 때문에 75억 썼어요. 75억 5천에. 그러면은, 이 이제 돈 내라고 매화하도 결정이 나버렸고 돈 내라고 합니다. 돈 내라고. 그럼 못 내죠? 그죠? 그럼 얼마 띕니까 이 사람은? 6,940만 띄죠. 난리 났습니다 이 사람은. 자, 이런 경우에 75억을 써버렸는데 매화가 결정이 나고 입찰 10%, 이거 뭐10% 틀렸다. 뭐지? 6천, 이 틀렸네. 6,900? 423? 300, 요거네. 금액이 좀 틀렸네요. 자, 떼기 생겼다. 그래서 실수로 0 하나 더 붙여 입찰 가격을 기재한 것은 이미 내린 낙찰 매화 결정은 취소를 하면 안 된대요.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자,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수강생 보니까 지난번에 3억짜리 아파트 30억 썼어요. 가서 오락 했어. 가서 오락. 가서 오르세요. 매화 불허가 됐어요. 3천만 원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울면 됩니다, 가서. 사람이니까. 내가 75억 웃지 내나 말입니까? 쓰다 보니까 5장을 더 들어간 건데, 다 알잖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가지고, 꼭 그래, 법대로, 저런 건 울면 됩니다. 돈이 7천만 원이지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그때는 안장 사갖고, 들어가기 전에 딱 눈에 좀 넣어갖고, 누구 쭉 흘리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갖고 막 닦아갖고, 이래 하면서 이제. 그래야 막 사람들 보고, 보좌관이 보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저 사람.
나뭐안 주면 막저 마창대 어디 내리겠다 하면 무작위 뭐 불응 안 해주면 아마 마창대 가다가 뛰 내리겠다 사면 아마 사업 보장하니 또 여성도 많이 있거든요. 마음 약해가지고 아이고 진정했어. 내가 불응 해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가서 이제 요번 오늘 낙찰 받았으면은 다음 주 오후 2시에 미팅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가서 오래 돼. 알겠어요? 내가 결정은 오후 2시입니다. 오후 2시에. 그때 가서 김회장 앞에 가서 울고 또 사업 보장 오면 막더 크게 울고 막 울고 막 땅에 들어 눕고 해야 됩니다. 그 옆에 하나 바람잘 들어가야 되겠죠. 아유, 저 죽겠다, 저거. 죽으면 누가 책임지지? 사면 이제 옆에 사업 보장하니, 아이고, 저 씨. 저 죽으면 내가 골짜보다 집어서 막 불어가 있나. 자, 어떤 농지를 낙찰받아야 농어촌공사에 수익을 낼수 있는가? 자, 우리 이명동 박사께서 써낸 책을 조금 읽는 게 있어요.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농어촌 공사에 잘 파시는 분이 하나 낙찰받은 겁니다. 떨어져 있어. 자, 봅시다. 고성 동해면인데, 이 농어촌 공사 사는 거는요, 이전하고 2년 뒤 지나면은 팔 수가 있어요.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그러기네.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 그런 거 있죠? 그겁니다. 그건 구역이 붙어야 돼. 구역 붙는 건 농업진흥 밖에 아니고 농업진흥지역 밖도 되겠나 모르겠는데 일단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인데 자 보세요. 이 경남이거든 이거는요. 경남인데 경남은 지금 계산해 보니까 5만원 제곱미터 5만원 정도 판다 보면 됩니다. 5만원. 그 이상은 잘안 살라 그래요. 저 전라남도 35,000원 제곱미터다. 그러면 5만 원 같으면은 평당이면은 한 16만 5천 주고 삽니다. 여기 요거는 감정가가 이게 한 5만 원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이런 거 사야 됩니다. 이런 거를 절반 사면은 이런 감정가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요거를 5만 원에 판다 보면 1억 9,400인데 낙찰이 우리 수강생은 1억 1,300에서 취득세 3.4% 물고 한 끼네 7,600이 남는데 올해는 55%인데 내년에는 77%입니다. 그죠? 올해는 55%입니다. 55%인데 2021년, 2022년부터는 몇 프로요? 77%를 계산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계산하니까 금액이 조금 줄어집니다. 내년, 이제 어차피 2년 지내야 되니까, 77% 계산했어요.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입니다. 요리되어 있는 거. 아시겠죠? 농어촌공사 파는 거는 요런 거. 농업진흥구역 사건, 요런 걸 사시라고, 싸게. 근데 이제 고성계 동해면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북면에 있는 게 이만큼 싼게 없어요. 없고 고성군 동이면 이쪽에 가보면은 농지가 아주 쌉니다. 요거를 사가지고 2년 있다가 농어촌공사 싹 팔라고 했는데 떨이 비싸. 그래갖고